모든 일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바람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대신맨들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신맨이요? 대신맨 뭐예요? 누군가 당신의 일을 대신한다면? 집이 너무 들어서 집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집 정리 오케이. 마트 가서 잠보고 보고 올 때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도 문제없습니다. 필요할 때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필요할 땐 언제나 그들이 옵니다.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신맨이 출동합니다.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힘을 모아 함께 무거운 화분도 옮기고 침대도 옮기는 걸 보니 이사하는 중인가 본데요. 아니요, 이삿짐 업체가 아니고요. 잔심부름 대행업체인데 고객님이 이제 가구 재배치랑 청소 같은 거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매트리스 이제 털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하기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대신맨. 잔심부름 대신해준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서로 울풀클 필요도 없고. 부탁하면 잘 안 해주세요? 안 해줘요. 짜증내요. 일상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하기 힘든 일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이 선풍기 같은 여자들이라서 잘 못 만지잖아요. 근데 한번 하려면 하기가 힘들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이들이 바로 대신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철이고 해서 이제 선풍기를 사용할 계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봤는데 선풍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청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서비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때문에 대한민국 대신맨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생각보다 남자분이라서 되게 할 줄 알았거든요. 여자분보다 더 섬세하게 잘하던데요. 고객도 많고 할 일도 많다. 하루 수십 번씩 직업이 바뀐다는 대신맨들. 그리고 설사약 같은 거 좀 주실래요? 이번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기 엄마인데요.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는 엄마의 일을 대신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해열제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이용하니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 불문, 상황 불문, 어디든 대신할 일이 있다면 찾아갑니다. 대신맨들에겐 시간이고 경쟁이요. 빠르게 손님들의 심부름을 완수해야기에 뛰어다니는 일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바쁘게 그가 달려가 도착한 곳은 대신맨도 볼 일은 봐야겠죠? 어머, 그런데? 설마. 예, 대신맨 서비스 휴대 갖고 왔습니다. 아, 예. 오, 대신맨. 네. 화훼대에 50명이 넘는 다양한 심부름 하는 대신맨들. 그러다 보니 화장실로 휴지 배달 부탁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고객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대신맨도 웃는데요? 예. 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죠. 휴지가 없다고 전화를 해요. 근데 목소리가 정말 다급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 정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휴지 사갖고 건네드렸죠. 대신맨들이 찾은 다음 고객들 한창 토론에 여념이 없는데요. 갈매기든 강이든 계곡이든 다 찾아라. 한강에는 갈매기가 있다! 한강에는 갈매기가 없다! 사소한 시비거리,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궁금증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예? 한강에 갈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한강에 가봐야겠죠? 사소한 일로도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맨들. 됐다. 한강에서는 갈매기 포착 성공!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진으로 남긴 것은 필수! 궁금증에 몰랐던 고객들도 대신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와. 백문이 불여 일견. 안 믿으셨지만, 갈매기가 살고 있어요. 한강에는 갈매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자주 안 들어와서 저희도 황당한데, 아무래도 뭐 고객님들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으니까 저희가 만족스럽죠. 그리고 한 분한테 좀 안 됐지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대신맨,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인력대행이 아닌 경우라면 기본 요금이 약 4천 원 정도. 이런 저렴함은 기본이고요. 또한 물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신맨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또 학력이라든가 또 해외 여러 가지 견문이 넓어지면서는 뭔가 새로운 욕구들이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내가 할 일을 남이 대행해서 해주길 바라고 그 대행하는 서비스가 보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마련돼서 제공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좀 바뀐다 그럴까요? 생활과 밀접한 대신맨들의 일. 네, 지금 고객님한테 물건 구매 대행이 와갖고 물건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배달 궁금증 해결에 이어서 장보기까지 대신맨들의 활약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야 할 경우 마트 장보기도 힘든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무거운 물건들도 대량 구매도 그들 앞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이면 수십 번씩 고객들의 대신에 장을 보다 보니까 그들만의 비법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품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저렴한 물건이 있을, 같은 물건인데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은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대신맨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들을 찾고 있는데요. 네. 시험 기간인 대학교에서는 야식 배달을 부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필요한데요. 비록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또 더욱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잔심부름 대행이라도 엄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영수증까지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야. 대신맨들에 대한 믿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와. 네, 감사합니다. 이건 딱 아까 20만 원 모였습니다. 예. 예.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대신 사다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영수증이랑 이런 것도 다 주셔갖고 안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세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해드리면은 전부 다 이제 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보람도 느끼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자식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이제 저희 업체를 찾으셔갖고 저희한테 전화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많이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마워하시고 정말 고맙다고 자식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이 있었죠. 네.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에 병원에도 대신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원무와 직원들이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택배, 우편물 발송 등 병원 치료로 처리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대신맨들이 대신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네. 공과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공과금을 대신 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경우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한번 이용한 고객의 경우 편리함에 두 번, 세 번 찾게 된다는 병원의 무료 대신맨. 보호자까지 생겨준 대신맨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아이디어 같죠. 이혼하신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고 보호자분들이 24시간 동안 이제 환자 옆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해드리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시키는 건 다 한다. 비록 귀찮고 힘든 일이 대부분이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대신맨들.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땀 흘리는 도전정신이 묻어있게 그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단골 손님 될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VJ 특급 스페셜.